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일단은 제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움직여서 일단 탑 티어를 좀 놔보면 뭐 일단 뭐 오링, 잉카, 그리고 키드로우, 그리고 알드리. 아, 리카루피가 있어서 오왕루피가 그래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오왕루피. 그리고 필샹 좀 띠띠하지 요즘. 필샹 그래 놔볼게요. 기존의 강자들을 좀 놔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롱, 오니가 좀 조롱. 여기 남은 놈들이 그 페로리는 그래도 항상 니값 해주죠. 특히 애매하고 영레일리, 영도게이, 각성우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놔볼게요. 뭐 인수형 야마토? 야마토는 들어가야지. 아 이제 소패가 진짜 많다. 영웅거코 버프 받아서 올려놓을게요. 뭐 대충 요정도 될 것 같네요. 뭐 습격 상비가 들어갈란가?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급대로 나누면 한 요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급대로 이제 순위는 아니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니카루피와 요 조로의 대결이 있는데 니카루피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도로가 더 좋다는 썰이 많거든요. 그리고 로키드가 오히려 되게 최강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로키는 내가 자주 안 써봤지만 로키의 장점은 뭔가요? 장점이요? 딜이 미친듯이 세고요. 스킬 딜이 세요. 스킬 딜이 세다? 그리고 스킬 때리면은 그냥 무적 판정이 되는 킬러예요. 아 스킬 때리면 무적 판정이 일다. 그리고 방어력이 진짜 니카급으로 세요. 방어력이 니카급으로 세다. 그리고 깃발도 그냥 지 맘대로 뽑아. 깃발도 지 맘대로 뽑는다. 이게 맞는 피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사기였어. 아니 로키가 사기네. 로키가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S 플러스 요 부분에는 여러분들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 S에 또 페롤이나 영레일이나 영도피나 각성우타 그리고 영웅거푸가 요게 버프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자유롭게 좀 받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좀 조정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뭐 나머지 잔바리들 다 쳐봐야 이제 원카 못 쓰지, 이게 공부빙어 이런 거 못 쓰지, 검수 못 쓰지, 신샹이가 그나마 쓰는 거야. 킨, 킨도 애매하다. 용카 그리고 나머지 다 띠디한 건데.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은 자, 그럼 로키가 이제 베포님 말로는 로키가 이제 세계관 최강이라고 하는데 현재 내가 봤을 때 니카보다는 엠마도로가 세. 니카가 딜이 안 들어가. 니카가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버텨줘야 결국은 나중에 좀 딜이 나오는 스타일이라 초반에 딱밤 맞는 거 아니면 괜찮다니까. 근데 초반에 딱밤이 조금 세긴 세. 처음에 번개 던졌을 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딱밤 날려서 이제 원콤 내는 건데 그거 아니면은 버티기야 버티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굳이 분석을 해보자면 로키는 안 써봐서 내가 잘 모르겠지만 배포님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캐릭터라고 하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인게임 내 1위라고 해. 니카루피가 생각보다 조로한테 잘 썰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조로가 여전히 건재하다고 생각하고 니카루피는 딜 빼고는 나는 훌륭하다. 그래서 초반에 번개 던지고 딱밤 때리는 거 빼고는 딜로는 킬을 하기가 어려워. 그 이후로부터는 저걸 쌓아야 되는 거지. 조금 버티고 킬 잡으면서 누적 데미지를 쫙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딜이 들어가는 스타일이지. 그리고 올인이 어느 정도로 이제 효력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옛날 그 느낌으로 건재하다면 SS에서 버티는 거고 인수형 카이도가 SS 1티어에 있는 이유는 인수형 카이도만한 게임 체인저가 역시나 없고 그리고 알베르는 니카루피를 쏜다고 하니까 니카루피 카운터가 알베르라고 하니까 알베르도 제낄 수가 없고 아무튼 정확한 거는 훌륭한 공격수인 것은 맞다. 근데 필샹이 지금이 이제 샹크스가 조금 애매한 타이밍인 것 같긴 한데 필샹을 그래서 한 티어 내렸어요. 제가 지금 필샹을 100에 2부 쓰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왕루피는 니카루피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쩔 수 없고 이제 물몸인 게 조금 더 많이 티가 나는 캐릭터고 신샹은 그래도 버프 먹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오지. 야마토 균형 있는 캐릭터죠. 균형 있는 캐릭터인데 이제는 또 야마토 패턴이 많이 익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고 인수형 야마토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캐릭터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노조하고 원카는 여기 상당히 갔어요. 구시대의 캐릭터죠. 구시대의 캐릭터.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제 몫은 해주는 이제 패캐들은 페롤이, 그리고 영레일리, 그리고 영도피, 그리고 여기 버프 먹었죠. 영웅 버프. 그리고 각성.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한 번 더 나누자면은 여기서 이렇게 세 개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 왜냐면 여기는 좀 특징이 있는 캐릭터들이잖아요. 근데 오링은 조금 이제 오링도 명성이 예전 같진 않다. 무조건 1위 먹던 명성은 아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저 로키
그리고 엠마 조로, 니카루피 최상단에 놓고요. 그 밑에 오링, 잉카, 알베로 그 밑에 놓고요. 그 다음에 약간 성능이 떨어지고 있는 캐릭터들 케이샹, 우왕루피, 시인샹, 그리고 한물 가고 있는 이제 야마토, 따블 야마토, 그리고 특성이 분명한 패키들 페로리, 영도피, 영웅거프, 각성우타, 영레일리, 그리고 완전히 한물 간 애들 원카, 공복빈맘, 용카, 로저, 검수. 자, 대충 여러분들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티어표를 최신판으로 정리해드리면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저기 맨 위에 있는 세 캐릭터 중에 하나 잡고 그 밑에 하나 잡으면 베스트, 뭐 두 번째 베스트는 S에서 하나 잡으면 이제 뭐 요 정도도 충분히 버텨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조합들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